안녕하십니까. 노래보평 임드란 스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별의 종착역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장.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별의 종착역. 여운이 굉장히 오래가죠, 그죠? 우리 행복기도 한이 마음들이 이 소리처럼 우주에 퍼져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복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복그릇이 꽉 차고 넘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별의 종착역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면 같이 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희망은 왜 묻어나.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진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캐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멋좀 냈습니다, 노래. 이래죠, 엉뚱이. 여러분, 이 노래는 있잖아요. 50년대에 손시향님이 부른 노래를 90년대에 김현식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김현식 씨는 정말 이 이별의 종착역을 부르면서 이승과 결별을 했습니다. 이 종착역이라는 노래가 주는 의미가 참 슬픈데, 예, 33세라는 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그 애환이 느껴지잖아요. 절규하듯이 그 몸이 아플 때 불러서 녹음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나그네 길. 이 나그네는 원래 끝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을 나그네를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그네일까요? 안 나그네일까요? 우리도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그런 인생길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끝이 없는 여정의 그 열차가 달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태어났잖아요. 다 시와 때가 다르게 태어났고 갈 때도 시와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필요한 역에서 탔다가 필요한 역은 아니지만 이 육신이 아파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할수 없이 종착역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별은 좋은 이별은 없어요. 이별은 다 슬픈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별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별을 또 다른 시작으로 보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사실이고요.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별할 때 정말 저 세상에 갈때뭘 가지고 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고 없이 종착역에 내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요즘 웰빙만 생각하지, 웰다잉을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아,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좋은데,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움직이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 그게 웰다잉이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내 안의 슬픔과 고통이 소멸되어야 그게 다른 병으로 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병이 되거든요. 왜늘 불안하고 근심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요즘도 보면은 뭐 이름을 가지잖아요. 병명이 뭐 공황장애, 또 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너무 억눌려 지냈거나 이런 정신 질환들이 다 병으로 생기고, 또 실제로 우울증 같은 것도 내가 그 혈류량이 적어져서 잘안 돌아서 체온이 떨어지면 그런 병들이 생기고, 또 무서운 암들도 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세포들이 자기 집이라고 지어서 얼음 나라를 자꾸 여기 더 만드니까 뭉쳐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오는데, 아, 이별에서 제가 왜또병 얘기를 하느냐. 자, 모든 게 마음이 짓는 바대로 가잖아요. 원효대사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지어가는 거다.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화엄경에는 유심소현이라고 나옵니다. 오직 유마음심, 바소, 나타나면, 오직 내 마음이 비쳐서 나타나는 거지. 딴데끼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내 마음이 이쁘면 이쁜 마음, 이쁜 행동, 이쁜 말만 나오고, 내 마음이 삐딱하면은 뭐 삐딱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별을. 이별 종착역으로 자꾸 재촉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어때요? 부담스러우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화사하고 화창하고 기쁘고 그러면은 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별 종착역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꽃 활짝 피셨죠?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이 좋으시면은, 구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공유 버튼 해서 좋은 거 여러 사람 같이 하자고요. 나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자, 기도하겠습니다. 대원 성취진원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움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움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움 성불하세요.